버거를 삶고 있습니다. 어이구 맞네 쪼파. 아 밑에 대 굵은 데를 아직 안 익었잖아. 뭐가? 아니 밑에 두꺼운 데를 몇 번 나눠 두 번에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아. 한 번에 못해. 한 번에 안 돼. 그지 머리야. 나보고 벌금 10만 원 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는 20 얼마 냈어. 어디서? 어머님이 거기 아니 자네 여기서 이제 아버지 돌아다 할 때 당신 부엌에서 천국에 있었잖아. 여기서 그 통학관 3명이 온 거야. 응. 그래가지고 사진 찍어가고 다 해갔지. 그래가지고 벌금 냈어? 벌금 10만 원 낸다고. 응? 같이 있어. 뜰채 좀 갖다 줘. 뜰채 가져와, 서른 아빠. 응. 보리야, 이리 와, 뜨거워, 안 돼. 응? 보리야, 뜨거워서 안 돼. 물 묻힌다. 어이구, 장작이 막 무너지네. 이거 제대로 됐네. 집에 가서 삶으려면 엄청 힘들어. 이거. 맞아요, 그죠? 가스도 이거, 엄청. 이거 가스를 일단 해가지고. 한참 몇 번 해야 될 거예요? 이거 튀김. 응. 이런 게 식구에서 딱. 이게 아주 제격이야, 이게. 맞아. 아니, 이거 서울 가서 자르려고 한참 걸려. 저 있잖아, 솥단지. 그렇지. 여기 딱 맞는 게 있는데, 그거 갖다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솥단지 왜? 원래 이목적으로 한 게 아니야. 아. 다른 거 좀 들었으려고 하다 보니까. 야, 이거 한참 해야 되겠다. 이거 아직 시간 많은데. 있는 거 시간만, 돼. 시간밖에 없어. 배도 안 고파, 지금. 아까. 오늘은 시간밖에 없구만. 예. 네. 꾸부부 잠깐 주무세요. 꾸부부 들어가라. 으쌰. 아, 이거 좋네. 뭐가? 모르지. 어. 오빠, 저 의자 어디서 갖고 가시오? 뭐가? 저기. 안에 이렇게 뭐 풍차 같은 의자 있어. 나무 의자. 공기청 소방서. 응. 휴게실에 있던 거. 응. 그 오빠 갖고 왔어? 응. 이거 무거워도 된대 저거. 안 무겁더라고. 뭐? 이거. 나무를 좋더라고. 골동품이래요. 골동품이요? 의자? 저거 움직이지도 않아. 신유선 씨 이거 찍어 이거. 뭐? 골동품이 있어? 어. 어디? 아 이거 봐. 오! 이거 못 봤어? 어. 이거 좋네. 이거. 언니, 이거 봤어? 색을 칠해야 돼. 어떤 거? 뭐가 또 있어? 뭐가 또 있어요? 문 잠갔네. 보물 있나 보다. 여기. 잠갔네. 여기서 보물 있나 보다. 뭐? 석? 돈? 동화 수서. 응. 수서. 언니, 그냥 계장 이런 거. 응. 다 해드렸네. 응, 응. 다 해드려. 와 잠깐만 보여줘봐. 와 꽃게 좀 죽었네. 다 얼어버렸네. 저 야 꽃게 이제 이따 꽃게장 담글 거지. 시계도 있대. 시계도 있대. 아니, 시계 그 엔틱 시계요? 아니 시계 밑에 저거도 열쇠. 아 열쇠 있대. 그 가지고 안돼 아. 오빠. 가져와봐 아가씨. 본인이 제일 보고 싶으면서. 본인이가 있구만. 본인이가 안에 있었는데. 이거 누가 떼가면 어떡하려고 있다 저기. 아유, 여기 비밀번호 모르는데, 뭐. 여기 문 활짝 열어놓고 가셨죠? 어, 손님 같다. 키가 많아. 응? 우와. 이거 보물창고야. 보물창고네. 이야, 불 들어오나? 우와, 수석을 보겠습니다. 얼마나? 다 정리해놨네? 이야. 수석이 지금 배짝 있는데요. 여기 담뱃대 됐네. 여기 베트남 갔다 왔네. 어, 여기 볼 있어. 잡아. 아니, 이 의자를 거기다 놓으면 어떨까? 오빠 괜찮을 것 같아. 저거 빼고 여기다 놓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저거요? 예, 예. 아, 지금 수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초코석. 요거는 문양석. 아, 괜히 보여, 괜히, 어머. 아, 야, 이거 빨리.
담배 파이프는 어디서 갖다 놨을까? 김사과 모자 좀 가져올까? 김사과 모자 아니야 그거. 그러니까 이건 베트남 모자잖아. 지금 속들이 이렇게 소품석이랑 같이 이렇게 다 나란히 되어 있습니다. 뭐지? 아이고 이거 사람 얼굴이네요. 사람 얼굴처럼 생겼고 으다 거북이도 있고 돌하루랑도 있고 이건 뭐지? 다부시네 다부셔! 아니요 이건 원래 이런 거야. 새가 잘라졌네. 이제 오늘의 어머님이 쓰시던 채도 있고요. 여기는 이제 황토방인데요. 찜질방을 만들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자, 머우대가 잘 삶아져 있는지 한번 가볼게요. 일단 불을 어디 불 안 섞지? 어, 섞었구나. 그리고 자, 머우대가 저거 갖다 얼려놓을까? 머우대가 물. 이제 여기다가 그냥. 예? 물렁물렁 흘려야 돼. 물렁. 이 껍질 잘 벗겨질 정도 수준이면 예, 되는 거예요? 예, 예, 맞아요. 어차피 나중에 볶으니까. 예, 그러니까 어차피 볶아야 되니까. 예. 됐지, 아가씨, 이 정도면. 아, 이거 선물 한번 봐봐. 더 해야 되나? 됐어? 조금만 타나. 껍질 예. 벗겨져? 껍질은 벗겨지는데. 생으로도 벗겨지는데. 여기 있다. 벗겨지자 조금 더 물렁물렁 하면 돼. 약간 좀 없애졌어. 없었어. 좀 많이 부들부들해진 거야. 언니. 뿌리야. 뿌리야. 언니 이거 조금 담아야지. 아, 저거 뭔 소단지가 들었지. 아, 지금 머위 삶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니, 이거를 기울어졌어. 예. 이거를 형님이 지내 죽인다고 물을 끓였었어. 지네를 저기 돌을 무덤 있는데 지네 죽인다고 물을 끓였는데 아. 이거를 삶는다고 자꾸 얘기를 하다가 삶고 나서 국물 부으면 되겠다. 물을 끓여줬으니까 거기다 삶자. 생각 다르네. 언제 삶아? 가마솥에다 한 번에 딱 삶으면 엄청 좋은데. 그러니까. 근데 여기가 물을 끓고 있어. 어차피 끓는 물이니까. 됐어. 재활용. 이걸 갖고 나왔잖아. 됐지. 좀더 삶아야 돼. 어디 형님이 봐줘. 형님이 봐줘. 형님이. 한번 봐봐.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만 끓여야 돼. 팍팍. 흐물흐물 해야 돼? 아니 흐물흐물하고 못 먹. 여기다 놔봐. 그냥 잘 빨리 벗겨줘. 껍질 잘 벗겨지면. 어차피 또 볶아먹을 거야. 우리 이제 볶으잖아 또. 너무 안 삶으니까. 채. 끌채. 알이니까. 끌채 어디 있어? 여기 있다. 아 걸어놨네. 여기다 하면 되겠네. 예, 다 갖다 놨어. 하려고 지금 예, 다 갖다 놨어요. 준비 완료. 퐁당. 이거 큰일이지 이거. 큰일이야 맞아. 여기서 앉아서 뺏기면 돼. 우리는 다 뺏겨 갖고 가. 그냥 이거 큰일이다. 가마솥에 삶아 갖고 가. 그럼 금방 막해. 야. 오 그래 뜰채로. 나는 지금 고기 다 끓은 줄 알았나. 아니요. 이 솥단지 누가 닦으나? 예? 오빠가 해놨어? 응. 그러면 오빠, 여기 솥단지를 하나 사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맞는 거. 맞는 거 있대. 어? 맞는 거 있대 오빠가. 그러니까. 이 지렁 맡겨. 이거만 하고. 배운다니까요. 거기 조심해. 고기는 금방 구워요. 고기는. 아니 데인다고 조심하시라고. 선물로 섞어줘 지렁 맡는 거. 이거. 선물을 한번 세림이 아빠 이거 보여 너 보여야 돼. 조금 좀 보내야 돼. 좀 보내야 되겠다. 허여지는 게. 됐다. 불을 또 떠와야 되겠네. 됐어? 까봐. 까는 건 잘 까져. 근데 오빠 물 그만 깎아도 돼. 이렇게 잘 벗겨지면 이렇게 싹싹 틈으로 이렇게 이거 두 번이면 다 되는데 이렇게. 아 그러네. 두 번이면 되는데. 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너무 셌다. 아, 그 센 거예요? 그래서 저리 가. 식 나오잖아요. 저기 네 이불로 가. 식 나오면 안 되는구나. 가두면서 식 나오면 이렇게 다 나오기 때문에 먹는 데 되잖아요. 아, 아.
껍질에 다 묻어나오네. 이쪽에다 이렇게 봐봐. 실이 이렇게 다 나오네. 이쪽에다 이렇게 실이네. 실. 실이야. 이걸 뽑으면 부드러워지니까. 언니 그러지 뭐 이쪽에다 한쪽에다 이렇게. 아 이따 해야지. 한꺼번에 이렇게 한 번에 뺏기는 거야. 너 이런 거 봤냐? 아니 지금 처음 보네. 네가 봐. 그러니까 이러는 거 어머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딱 맞아. 이거 봐라.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해서 싹 싹 두 번이면 그냥 싹 끝나네. 자 이상 머리 삶는 거하고 머리 껍데기 벗기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